대화를 하기 위해 이불을 가지고 라운드에 가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살고 있던 집은 맨하탄에서 아주 가까운 맨하탄이라고 하는 섬은 이쪽에는 허드슨 리버, 이쪽에는 이스트 리버가 있는데 이스트 리버 이쪽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이렇게 들면은 트윈 빌딩 옥탑이 보일 정도로 그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깥에 나가더니만 오마이갓 하며 전쟁이 났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놀아가지고 TV를 틀어봤더니 TV를 트는 것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트윈 빌딩이 이렇게 불타버린 건 실제 상황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9.11 테러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통령이 된 조지 W. 부시였습니다. 조지 W. 부시는 3일 만에 뉴욕에 내려와가지고 큰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재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그는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은 줄리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욕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시장이었는데 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검사였습니다. 뉴욕에는 다섯 가지 무서운 마피아들이 있는데 이 마피아 중에서 하나가 뉴욕 시리에 있는 이 쓰레기 수거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많이 축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그 마피아의 그 쫄병들을 잡아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보복을 받아가지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검사가. 그다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이 줄리안이라는 브루클린에 있는 이 검사가 담대하게 다 잡아들였습니다. 다 잡아들여가지고 제 우두머리까지 유죄 판결을 받게 해가지고 평생 감옥에 썼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가지고 졸지에 젊은 엘리트 검사가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이 되고 나서 8개월 만에 9.11 테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줄리안이가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건물이 불타고 있으니까 너무 추상적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세 가지는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동행하고 동참하고 동거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에서 위급한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참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동참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동참하죠? 여러분 아내와 사랑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동참합니다. 다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변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8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1980년도에 제 아내랑 데이트를 했어요. 저 남산 밑에 중국집에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고서 아이고 맛있는 거 드세요, 비싼 거 드세요, 아 괜찮아요. 메뉴판을 뜯어 보고 보더라고요. 20년 만에 부부가 한국에 나갔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나가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벽에 스페셜 메뉴가 붙어있길래 나는 마음이 이미 결정했어요. 아 저거 먹으면 되겠다. 근데 제 와이프는 가가지고 메뉴판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먹을 거 찾아야지. 찾긴 뭘 찾아, 저기 있구만. 20년 만에 내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동참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4월 10일 날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있게 해서 여러분이 권능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오순절 마가다라 벌써 은혜 충만 받은 데 나와 설교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설교했을 때 그렇게 역사가 났는데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제 9시간에 그 9시가 돼서 근육하는데 거지 하나가 동냥을 했습니다. 한 분 주십시오. 네가 구하는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콘도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론하며 그 앉은 병이 팔과 팔을 잡아 일으켰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앉은 병이가 뛰어서서 거르며 영원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빛 같은 주성냥 한번 불러볼까요? 불빛 같은 주성냥 1절만 부릅시다. 다같이 반주 한번 더 줬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불빛 같은 주성냥 시작! 불빛 같은 주성냥 강구한 우리께 찬송 많이 마셔서